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하루 앞뒀죠. 우리 국민들의 불안,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에서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핵 기후 위기 제주 행동을 대표해서 제주 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국장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정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바뀌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뭐 30년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방류 발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일단 방류가 예고가 먼저 됐었죠.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곧 발표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되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더 컸었는데 사실 예. 발표가 나면서 그것들은 다 무너진 것 같고요. 어쨌든 3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폐로를 완료하는 지금 사고가 나 있는 핵발전소의 폐로가 완료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30년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뭐 폐로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30년이 3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인류 역사상에 있어 보지 않았던 핵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정말 인류를 떠나서 진짜 지구의 역사, 그리고 지구 생태계라는 측면,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태평양이라는 바다라는 어떤 공동, 인류 공동의 자산, 이 부분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게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너무 크고, 예. 정말 잠도 잘못 자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사면이기 때문에 좀 밀접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폐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2050년 뭐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원자로에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뭐 방류 임박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최종 날짜는 정해지게 됐고, 근데 이 방류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된 시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짐작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짐작이라기보다는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내용이 좀 나온 게 있기는 하지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이 뭐, 비공식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뭐, 해양 투기를 일찍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왔다라는 것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진짠지 아닌지 정확하게 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현, 그렇게 뭐,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좀 강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특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과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었지 예. 않을까라는 것도 좀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게 뭐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쨌든 간에 강대국의 지지라는 부분,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어쨌든 우방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뭐 이렇게 좀 해양 투기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지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종류의 어떤 내용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정도는 추정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 시기가 정해지는 데는 우리 정부도 의식을 하거나 우리 정부에 영향이 있었다는 약간 괴담이라고 볼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뭐, 괴담, 뭐, 일본발 괴담이어서, 뭐, 예. 이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게 아사히 신문에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네, 아사히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예. 어쨌든 뭐, 우리 정부에서 아사히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아니면 그, 한다거나.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진위를 확인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그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고소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돼 있는 거고, 그것도 특히나 일본 해고형수 방류를, 이 해양 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것도 일본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갖고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은 뭐 주무부처가 됐든 간에 아무런 뭐 이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이례적인 게 어쨌든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어쨌든 뭔가 비공식적으로 정말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예. 일단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런 고려는 절대 없다라고 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에 맞는 조치는 왜 안 하느냐라는, 거기서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일본의 그 방류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와 다른 그 주변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수산물 수입 통제 등의 대응 조치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나오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예. 광복절에서도 충분하게 메시지가 나왔지만 일본을 파트너로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런 연대의 대상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웃긴 게 그렇습니다. 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근데 반대를 한 내용을 이제까지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예.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거나 아니면 해양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단 한 예.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찬성을 하지 않았다, 이거 도대체 어떤 말인 거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정말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단 몇만 분의 일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쨌든 주권국가의 역할, 주권국가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렇게 자꾸 말장난만 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던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해고염수 해양투기 찬성한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던가. 예. 둘 중 하나 명확하게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시적 동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국내 여론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고 방류라는 것은 그냥 묵인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워딩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하셨던 몇만 분의 일에 그 문제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좀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봤는데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예.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수산물 수입은 재개하지 않겠다. 예, 예. 라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건 그렇게 보면은 사실 맥락이 안 맞습니까? 그렇죠. 안전하면 예. 수산물도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보고 그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거는 뭐 국민의 정서도 있고 어쨌든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정부 차원에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정부가 나오니 예.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신뢰를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왜냐하면 아 다르고 오 다르고 어제 말한 거 다르고 오늘 말한 게 다르고 그 다음날 말하는 게 다르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인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어떤 불안과 이 공포만 계속 양산해가는 형태의 어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좀 예. 바꿔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그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뭐 맥락이 안 맞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제주도는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그 뭐 어민 단체들 다 들고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주 수산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얼마 전에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제주 도보 일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꼭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지의 표현을 어쨌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못했다,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번에 도보를 하면서 많은 도민들의 얘기도 듣고 뭐 어민들의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도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바람을 갖고 있는 충분히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 도민들과 연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정말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정말 사력을 다해달라.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에서도 지금 굉장히 갑갑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정에서도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도지사와의 간담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핵오염수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도정의 대응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이제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도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도정 차원에서는 계속 사후 대책 위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도 어쨌든 뭐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산물 뭐 촉진이라든가 뭐 판매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내일 1시 정도에 뭐 이제 해양 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뭐 정말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단순하게 진짜 말 그대로 해양 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진짜 수산업계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30년 동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30년 동안 뭐 보상을 계속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30년 동안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누적됐을 때는 엄청난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로 좀 어쨌든 뭐 수정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어떤 사후 대책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 뭐 당장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고 지금 뭐 거의 초읽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도정 차원에서도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면 진짜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예. 원래는 뭐 연안 5개 시도에서 어쨌든 뭐 내용을 모아서 건의를 예.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 도정이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윤석열 정부에 이제 국제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뭐 그거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주 도에나 아니면 도민사회와 함께 뭐 진짜 연대해서 연대 성명 형태로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에 지금 일본 총영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영사 초치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반대한다. 이건 아니다. 예, 예. 이건 정말 국제사회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외에도 지금 어쨌든 뭐 인권이사회에도 뭐 제소하겠다라는 부분을 뭐 정당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도 있고. 예, 예.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 사실 도정 차원에서도 찾으려고 하면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 뭐 해녀 문화만 하더라도 유네스코에 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양 투기를 하게 되면 해녀 문화가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고 파괴가 될 겁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왜 자꾸 망설이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 차원에서 좀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정말 이제는 해양 투기를 막는 거가 뭐 이게 1순위가 아니라 해양 지금 이제 시작돼버린 해양 투기를 어쨌든 빨리 중단시키는 예, 예. 조금이라도 빨리 중단시키는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여론이 필요할 거고 더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권한은 없겠지만 그 외교 권한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제주 도정 차원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말에 비해서는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이런 걸 뭐 정치적으로 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도지사가 삭발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서 삭발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예. 것도 사실상 없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아 왜 이렇게 도정이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불안감만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차원에서도 이제 좀 인식할 때가 됐다. 도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왜 도민의 어떤 민의를 좀 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도정 차원에서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도정 차원에서 검토는 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그 자문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할 수 있는 일이 사후 대책 쪽에 좀 몰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도정의 지금 스탠스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일 당장 방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좀 그 전에 막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까 고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특별법도 만든다고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나오는 게 대부분은 거의 뭐 이제 수산물 촉진하고 판매 촉진하고 뭐 안전하다는 홍보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미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안전성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뭐 아 안전하구나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뭐 물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뭐 내놓으면서 괜찮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미 국민들에게는 불안이 시작된 거거든요. 공포가 시작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어민들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어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또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이게 수산업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이제 해양 레저라든가 해양 산업 등에도 굉장히 지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예,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안 인접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좀 건강 피해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넓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광역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지원이나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이전에 뭔가 좀 도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좀 이게 좀 풀리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이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너무 예. 보여지는 모습이 없다. 이런 부분은 좀 이제는 해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갑갑하셨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앞으로 뭐 영사관 앞에서 집회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1시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나오는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이었습니다.